안녕, 갑! 형이야. 크리에이터 생활 처음으로 에어프라이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짜잔. 이 리슐랭이라는 뜻이 브랜드 이름인 리와스와 미슐랭을 합쳐서 리슐랭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 센스 좋네요. 제품을 보면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재질이 또 올 스텐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이게 사각형 모양이어서 다른 뭐 7리터 에어프라이어에 비해서 용량도 굉장히 크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요게 또 투명이어서 요리가 되는 모습을 이걸로 또 다 볼 수가 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먹방은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소고기 등심과 가지 치즈구이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자, 첫 번째는 요 가지 치즈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 조리 기능이 10가지나 있습니다. 10가지나. 굉장히 편해요. 구울 때 이렇게 안으로 다 보이는 게 진짜 재밌죠? 소고기 꽃등심 갑니다. 할로겐 열선으로 원조 개선이 더 빵빵하게 나와서 더 맛있게 조리된다고 합니다. 미슐랭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가지 치즈구이와 꽃등심 스테이크 완성. 여러분들, 아. 가지 치즈구이. 와, 완벽하게 다 구워졌습니다. 완벽하게. 짠. 짜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먹어봤는데요. 오늘 맛있는 가지 치즈구이와 소고기 꽃등심, 불닭볶음면까지 맛있게 먹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